잘해요. 빨리 맞춰야지. 안녕하세요, 백스피드입니다. 여기 이게 지금 한 1400폭 정도 되는데 절반 나눠가지고 높이가 2200 정도 돼요. 2200에 한 폭은 700, 한 폭은 900, 폭을 2mm 센터 잡아서 내려오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 부분이 어떤 분들은 그냥 긴 한 폭 쭉쭉 내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라고 말씀하시는데, 필름에서 한 1000폭 정도를 2m 이상 내리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장 어려워요. 지금까지도 10년 넘게 시공을 하신 분 중에 2mm 센터 잡고 2m, 높이 2m, 3m 이걸 시공 못 하시는 분이 분명 계십니다. 저한테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, 기술자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필름 붙여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. 굉장히 어려운 시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. 첫 스타트도 굉장히 중요한데 첫 스타트가 비스듬하게 시공이 되면 얘도 따라서 비스듬하게 계속 시공이 돼야 되겠죠. 첫 스타트 할 때 무조건 어떤 경우에서라도 기준은 하나는 정도는 있을 거예요. 현재 첫 스타트 기준은 이쪽 라인입니다. 상단 끝 부분에서 바닥 부분까지 2200이에요. 지금 이 필름은 2300으로 재단이 되어 있어요. 일단 위쪽으로 양껏 올리고 아래쪽 바닥 부분에 충분한 여유가 됐는지 확인하고 라고 지금 얘기했는데, 그거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. 사실은 일단 필름 이형지를 충분히 뜯습니다. 자, 이 정도 뜯어요. 이렇게 300 정도 뜯어요. 이형지를 뜯어놓은 이 부분까지 위치를 확인하시고 이 면에 갖다 이렇게 붙여요. 이 부분은 이 바탕면에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. 이렇게 붙여놓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자유롭게 높낮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아랫부분, 이 아랫부분 현재 비어있죠. 충분히 내립니다. 그러면 이제 위 아랫부분은 높낮이는 끝난 거예요. 이제 여기는 위 아래로 움직이면 안 돼요. 여기 이제 기준선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기준선, 제가 1cm 정도만 기준선 잡을 거예요. 이렇게 1cm. 이제 윗부분은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. 상하로도 움직이면 안 되고, 그러면 아랫부분 위에서부터 한번 쓸어 내려서 이제 발로 짚어줘요. 밑에, 자, 이 부분은 틀어졌잖아요. 위에는 그대로 누르고 있고요. 잡고 옆으로 당깁니다. 당겨서 다시 1cm를 맞춰요. 여기도 살짝 밀어서 위에서 한번 쓸어 내려봐요. 쓸어 내려보면 그대로 맞아 있으면 된 겁니다. 양손으로 누른 다음에 우리 싱크대 붙이는 것처럼 조금씩 밀어 올리면 됩니다. 이렇게. 이 자체의 원리는 우리가 싱크대에 붙이는 원리하고 똑같아요. 싱크대 붙일 때 보통 이렇게 붙이죠. 저도 이렇게 붙이고. 이형지를 뜯어내리면서 어떠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얘는 틀어지지가 않아요. 자,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. 카메라 뒤쪽으로 와가지고 이 뒤 한번 비춰볼게요.
방금 보셨죠? 이 라인이 물론 레벨기를 띄워서 하는 것보다 라인이 굉장히 오차없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전혀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내려졌어요. 자, 첫 장은 이렇게 됐습니다. 이 라인을 정확히 2mm 맞춰서 끝까지 정확히 내려갈 수 있느냐, 그걸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. 이 방법과 똑같이 하면 돼요. 이 필름을 잡고 있는 이 손, 그리고 이 발에 어느 정도 힘이 좀 필요합니다. 좀 팔이 좀 아프거든요. 장시간 계속 잡고 있으면. 우선은 위와 아래와 길이가 제대로 재단이 됐는지만 확인하시고, 처음과 마찬가지로 이형질을 제거를 해줍니다. 이형질을 뜯어줘야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이형질을 뜯어놓은 부분까지 이 오른손으로 짚고 벽에다 갖다 붙여요. 이렇게. 그리고 아랫부분에 확인을 하신 다음에, 그러면 위도 맞고 아래도 맞았어요. 위, 아래는 다 맞았으니까 위, 아래로 조정을 이제 하시면 안 돼요. 첫 번째 장하고 겹칠 부분을 2mm, 위쪽 부분 2mm 겹쳤는지 확인하시고, 이제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, 위쪽은. 자, 위쪽 꽉 눌러주신 다음에 팔을 벌려서 내려올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와서 그 부분에 2mm를 맞춰요. 윗부분하고 똑같이. 그리고 나서 발로 짚습니다. 발로 짚고, 대신에 한번 쓸어 내려야 돼요. 쓸어 올리거나, 이게 울어 있으면 안 되니까.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려 버립니다. 밀고 내려가겠습니다. 이 형질을 잡을 때도 이쪽도 같이 대각선으로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어요. 그 느낌을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, 이제 이게 폭이 커지다 보면 이 형질 뜯기도 힘들어요. 특히 비 오는 날. 이제 이 형질을 잡아당기면서 잘못 헤라지를 하면 그 부분이 늘려서 이쪽으로 쏠려오거나 조금 쏠려가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. 자, 아랫부분 이 무게가 잡아주는 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형질을 뜯어준 다음에, 뜯는 상태에서는 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적당량 뜯어준 다음에 살짝 놓으셔야 돼요. 살짝 놓는 느낌으로 이 장력에 그대로 이 필름이 반듯하게 펴질 수 있도록. 연속 동작으로 이 형질을 뜯는 상태에서는 울고 있는데 살짝 힘을 빼면 이 장력으로 다시 필름이 반듯하게 펴집니다.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살짝 힘 놓고 누르고, 잡아당기고 살짝 힘 놓고 누르고, 잡아당기고 살짝 힘 놓고 누르고. 너무 힘을 그냥 놔버리면 달라붙어 버리기 때문에 그걸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. 아랫부분은 이형질을 좀 말아서 잡아당기고 힘을 좀 놓고, 잡아당기고 힘을 좀 놓고, 다시 말아서 잡아당기고 힘을 좀 놓고, 잡아당기고 힘을 좀 놓고, 최대한 내려서 이제 마지막은 뜯고. 뭐 2mm일 수도 있고 3mm일 수도 있는데 그 양이 정확히 일정하게 내려왔는지만 확인을 하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더 큰 폭, 더 긴 길이도 충분히 시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뜯으면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MD판에 MD가 다시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고, 뜯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100%,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. 체크!
이 라인을 한번 찾아볼게요. 이 라인. 자, 이 라인을 따라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. 폭에 2m 이상 길이를 센터 잡아서 첫 장 센터 잡고 두 번째 장 센터 잡아서 내려오는 시공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3cm, 2cm, 4cm 겹침 시공이 되어 있는 그런 시공자도 있었는데, 자, 2mm까지는 자신이 없더라도 최대 4mm 이하로 이 겹침 시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이후에 긴 자를 이용해서 커팅을 해내 버리든지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